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족과 즐거운 생활하시고 오늘은 또다시 여러분의 영혼 탈곡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보시면 이동환님이 요즘 사진을 부쩍 열심히 올리고 계세요. 이동환님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워서 찍으셨네요. 카메라 앵글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동환님이 참 꾸준히 찍고는 계시는데 이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가을의 문턱. 가을의 문턱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가을이 뭔가? 가을의 문턱을 느낄 수 있을까? 좀 쓸쓸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느낄 수 있다, 그죠? 왠지 가을은 우리한테 쓸쓸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쓸쓸함이 있다 이러면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사진이 좀 밋밋해요. 뭐라 그럽니까? 중간 톤만 있어서 좀 콘트라스트 없고 좀 밋밋하고 흑백이지만 그래서 특히 이 가을을 느낄 만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보면 이동환님이 각자 뭔가 역할이 있다, 기억 소환 이런 걸 하세요. 이동환님의 사진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찍은 통도사 자장암 사진이거든요. 자장암 사진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 요소들이 아주 많아요. 기와도 있고. 이 뭐 나뭇잎도 막 무수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선이 어디로 가요? 기와 쪽으로 가죠. 기와가 있는 풍경 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찍겠다 하는 그 주제, 제1주제의 시선을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시선을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동환 씨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동환 씨는 보시면 뭔가가 이렇게 산만하다? 산만하다? 지금 여기가 이 기둥이 주제인지 뒤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더 넣으시든지, 아니면 빼든지, 자기 자세가 필요한데. 이건 다 세워서 찍으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시선이 3분대죠? 3분되는 거예요. 뭐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시선이 좀 3분된다. 산만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선을 딱 몰아가야 돼. 안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 몰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거 한번 봐요. 이거 보면, 강아지 있고, 그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도 가고, 강아지에게도 가고. 되게 이게 삼각형 구도죠? 역삼각형처럼 이렇게. 시선을 몰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풍경 사진이나 볼까요? 이것도 보면 어때요? 착 보는 순간에 의자에 눈이 가죠. 요소들이 많아요. 창문도 있고 파란 벽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착 보는 순간 의자에 있던 눈이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찍고 있어 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몽골에 있는 은행, 뱅크의 벽에 떨어지는 햇살에 일단 눈이 가죠. 그 외에 요소가 있어요. 앞에 정원, 콧밭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눈이 잘 가지 않고, 여기, 벽면에 눈이 갑니다. 그 다음에, 전봇대, 하늘, 하늘이 푸르구나. 저녁 햇살이 깊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찍고, 그것을 정확하게 제일 주제로 보여준다.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한데, 이 동안님은, 그런 것이 산만하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친구 시니어 모델. 이 작가님, 이기루 작가님은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모델을 되시는 분도 연세가 많은 여성분이겠죠.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대단히 세련되셨어요. 세련되신 분이에요. 그죠? 이 사진 좋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것도 제일 주제인 모델에게 시선이 가고, 다시 시선이 옮겨지면 저 뒤에 건물이나 기둥이나 이런 데 시선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델에게 일단 시선이 가고 다시 뒤로 넘어가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명확하다는 거죠. 수건 몇이나 봐요.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연세가 있으셔도 소녀의 꿈이 여전히 있으시고 아주 자존감이 있으신, 자존감이 충만하신 그런 분을 여러분은 만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상 참 멋있네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세요. 그렇죠? 이 주제, 이 여성분에게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일단 가고 나머지 이렇게 시선이 다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정리, 화면 정리가 이동환 씨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고, 보세요. 이게 광안리의 수변 공원 같은데, 야, 비쌀 것 같은데. 이게 누워 계시는 이분의 느낌. 그죠? 되게 자존감 있으시죠? 아름다운 분이세요. 나이를 먹어도 이런 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분 잘 봤습니다. 보고 김희숙님 볼까요? 제목이 뭔가부터 보겠습니다. 도봉산 신선대 가는 길. 모순, 다분히 이중적인 모순.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또 하면 좋은,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밖으로만 나가면 좋은데 그 문턱 넘기가 귀찮아 게으르. 귀찮죠? 근데 나가셔야 돼요. 예, 광륜사를 잠깐 들려 신선대로 직행. 뜻밖의 하늘은 장관이고 부는 바람은 상쾌하다. 안 갔음 어쩔 뻔, 땀과 받고 애써 얻은 행복. 좋은 약은 입에 쓴 게 맞나 봅니다. 그죠? 보세요. 아, 이번에 사진, 그죠? 임팩트 있죠? 건물로 등장했고, 임팩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 그로데스크하고. 근데 이건 건물인가요? 아, 이건 무슨, 지하철인가? 열차 같은 거네요. 되게 이게 화면이 구성이 되게 속도감이 있잖아요. 동환 씨 이런 걸 좀 보고, 동환 씨의 것만 볼 게 아니고 남의 것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봉사 망월사 가는 길. 비둘기와 계시는 어머니. 도봉산 광륜사입니까? 아, 물 좋네요. 네, 이건 누구 바위인가요? 누구의 옷자락인가요? 아, 산을 오르내리는 아주 건강한 여성의 뒷모습입니다. 이거 다리 하체 보세요. 탁하지 않습니까? 매력적이네요. 건강미가. 그죠? 사진에 이 생동감이 있어요. 사진의 생동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시선이 쫙 몰아서 일로 가잖아요. 일단 이렇게 갔다가 다시 타고 내려와서 돌고, 갔다가 다시 타고 내려와서 화면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이 여성에게 시선이 간다. 이런 것들, 그죠? 그죠? 제일 주제를 강조하라. 신선대 정사. 726m. 좀 만만치 않네요. 어이구. 아, 날씨도 참 받쳐줍니다. 사진 찍기 좋은 날씨네요. 사람도 많고. 그죠? 아, 기분 좋습니다. 이야, 역시 그러신 즐거움. 이건 좀 주밍 하셨나? 그러면서 찍으셨나? 예, 그죠? 참 좋죠? 임팩트 있어요. 김희숙님. 사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올리세요. 그럼 테크닉적인 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진은, 저도 사진으로 다루어야 할 다양한 테크닉은 이미 다 익혔죠. 뭐 어릴 때 다 익혔어요. 그걸 지금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안 쓰고 스트레이트하게 찍는 게 훨씬 사진적 임팩트가 있고,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필터를 쓴다든지 다양한 기교를 쓴다든지 하면 가장 원초적인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록성을 훼손하거든요.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장 스트레이트하고 가장 직선적으로 그것을 찍어 나간다. 이게 나이가 들고 사진을 많이 찍어보니까 이게 가장 가치가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장노출 사진을 찍는다 다 좋죠. 야경 사진을 찍는다 왜 안 좋겠어요. 단풍 사진 찍으러 간다. 좋죠. 그러나 저는 저의 개인의 생각은 오랜 세월 사진을 해보니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사진이 생명력이 가장 높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사진 볼까요? 오케이. 아, 제가 올렸는데 원픽처 갤러리 보면 제가 원픽처 갤러리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 지금 이게 원픽처 갤러리가 아닌데. 아, 이건 탈곡인데. 원픽처 갤러리라고 제가 하는, 제 개인 작품을 올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원픽처, 한 장의 갤러리죠. 한 장의 갤러리.
홈페이지 갤러리 한번 돌아보시면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인물 사진 찍었죠? 이것도 보십시오. 이분 어디 눈이 갑니까? 눈에 눈이 가죠. 그 외에 돌고 눈썹 시선에서 아, 코털 털이 많은 분이고 아, 시선이 강렬하군 이러면서 얼굴 한 장에도 어디로 눈이 가야 될까 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십시오. 이분도 눈에 갔다가 그 다음에 손을 타고 흘러서 다시 눈으로 가죠. 흘러서 다시 눈으로 가.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고 싶다. 어딘가 맥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분도 보세요. 눈을 타고 다시 흘러내려왔다가 다시 눈을 타고 인물 사진이든 풍경 사진이든 스트리트 포터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독자의 시선, 관람자의 시선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끌어오지 못하면 산만한 사진이 된다. 산만한 사진이라는 것은 말로 치면은 횡설수설하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횡설수설해서는 안 되잖아요.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러면서 예제를 든다든지 할 때. 이건 이제 조각가이거든요. 조각가 임동락이라고 하는 작가님이신데 얼굴 조각가의 손. 지금 요즘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예술가의 손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작업실 스튜디오가 생겨가지고 예술가의 손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술가를 부르다가 손과 그 사람의 얼굴 프로필을 찍고 있어요. 제가 또 얼마 동안 또 스튜디오가 없는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또 외지에 나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택미지 같은 거 찍잖아요. 나는 뭐가 없으면 뭘 못해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스튜디오가 없으면 밖에 나가 찍고 스튜디오가 생기면 밖에도 찍고 스튜디오도 찍고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처지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에 맞게 생활을 해나가죠. 작업을 해나갑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아, 이분도 화가 이태호 선생님이십니다. 그죠? 화가의 손. 화가의 손 보세요. 화가의 손. 그죠? 되게 릴렉스하죠? 제가 사진을 찍어보면요.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자체에 내공이 드러납니다. 내공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벼워요. 사진이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아무리 무겁고, 진중하게 찍으려고 해도 사진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명승님, 가을길, 수석 지나니 하늘이고 들리기가 모두 이상해진다. 그 시기 그림 같다고는 할까? 사진 같다고 할까? 올해는 물건을 수집한다. 이 느낌 좋네요, 이 사진. 그죠? 이 하레이션이 일어나서 빛이 들어와가지고 느낌이 좋습니다. 사진은 그냥 이런 대로 찍는 거예요. 아, 이 하레이션 들어와서 못 써. 이런 게 아니고 느낌 있잖아요. 느낌 있으면 됐죠. 이것도 느낌 좋네요. 아, 이것도 좋다. 이게 어디 갈 때 받칩니까? 이야, 사진 잘 찍으신다.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가을 느낌이. 아까 이동환 씨의 가을 느낌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죠? 느낌을 찍는 게 중요하다. 네, 오늘 이명승님의 가을길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찰리 양님.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찰리 양 선생님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와불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이 바뀌어도 와불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멋진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해요. 힘든 일, 거짓 모두 다 버리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봐요. 그렇게 힘든 일, 어두운 일 모두 잊어버려요. 다 같이 외쳐봐요. 아름다운 세상 다 같이 만들어 가요. 운주사의 전설, 새로운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도선국사가 하늘의 석봉들을 불러 하룻밤 새에 천불탑을 완성하였는데 새벽답이 너무 빨리 울어 마지막으로 와불을 세우지 못한 채 석궁들이 하늘로 돌아갔다고 하는 썰입니다. 아이고, 겨울 운주사를 찍으셨네요. 와불이 누워 계십니다. 아이고, 지금 새벽답이 빨리 울어가지고 이런 일이. 아, 가을 느낌 나네요. 그죠? 깊이 있는 가을이 보입니다. 역광에 또 이렇게 빛 내림도 보이고, 그쵸? 이거는 또 저속 샀다 생각될 것이었나 봐요. 저속 샀다를 걸어서 마치 페인팅한 느낌까지 나게 돼 있어요. 아, 이분은 사진을 지금 창의적으로 찍으신다. 정말 좋네요. 아, 와불 느낌 좋아요. 아, 와불 느낌 좋아요. 아, 아이고, 이건 또 다른 느낌이네. 이것도 절인가요? 이건 흙과 백이 어울려서 약간 자기 주제를 놓친 것 같아요. 흙이면 흙, 백이면 백. 그죠?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 사진과
아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과 이 사진 조금 전에 이 사진 그죠? 요석장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네. 썩지 않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흑백을 썩지 않고 승부를 하시는 스트레이트하게 승부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칼라 흑백을 섞었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다가 한국말로 말하다가 이렇게 짬뽕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영어면요. 한국말이면 한국말. 경상도 말이면 경상도만 짜고 전라도 말이면 전라도 말로 끝까지 해보시오. 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찰리 양님의 사진까지 보고 또 시간대 내서 밑에 다른 분들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려주시면 영혼 탈곡기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면 15장 이상 올려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좋은 분의 사진을 골라서 사진 예술에 등재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사진 공부도 하지만 좀 도전하는 식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한국 최고의 사진 잡지인 사진예술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글도 제가 쓰고 또 유튜브 방송도 사진예술을 위해서 제가 하니까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